25장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위, 소, 하사대. 진, 미, 의요. 우, 진선, 야라 하시고. 참 어려운 장인데요. 제왈, 공자님께서 소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순임금이 만드셨던 음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순임금의 음악을 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자님께서 소에 대해서, 위자는 말할 위자인데, 소음악에 대해서 평론하시기를, 그런 말이지. 진미의. 진자는 다할 진자고, 미자는 아름다울 미자지요. 아름다움을 다 했고, 또 우자가 있어요. 또 진선야라 하시고 또 선을 다 했다라고 하시고 위무하사대 무는 그 무왕의 음악입니다. 순임금은 어떻게 했죠? 요임금한테 나라를 그냥 선위 그냥 나라를 물려받았지. 근데 무왕은 어떻게 했어요? 정벌을 했지. 그래서 그리고 나서 무왕이 지었다고 하는 그 음악, 그것이 무인데, 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진미의요. 아름다움은 다 했고, 미 진선야라 하시다. 선은 다 하지 못했다라고 하셨다. 소는 순악이요. 소라는 것은 순임금의 음악이고, 무는 무왕악이라. 무왕의 음악이다. 미자는 성용지 성이요. 이 아름답다라고 평가한 것은 뭐냐면 성용지 성. 성용이라는 것은 음악의 소리, 춤추는 것의 그 모습, 그게 성용이야. 성자는 음성, 용자는 용모. 성자는 그러니까 음악 소리, 용은 그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거. 옛날에 음악만 연주한 게 아니거든. 음악과 동시에 거기에 맞춰서 춤을 췄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 아름답다라는 것은 음악 소리가 아름답고 춤추는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한 거야, 이거지. 성용지 성이요. 소리와 그 용모의 성대함을 말하는 거고. 선자는 미지실야라. 선이라는 것은 미의 실, 실자는 그 실체. 실체지. 아름다움의 실체를 말한다. 수는 소, 요, 치치하고, 순임금은 이 소자는 이을 소자예요. 요임금을 이어서 치치, 치자, 밑에 있는 치자는 치세야, 치세. 평화롭게 다스려지는 세상이 치세야. 치세를 이룩하셨고, 무왕은 벌주 구민하니. 무왕은 여기 아까는 소자는 이을 소자를 그냥 이어서 그런가 하면은 무왕은 벌 정벌했어요. 이 주자는 그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인 폭군이거든. 폭군 주를 정벌하여 그 폭정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구했으니 기공이 일야라. 그러니까 순임금이 요임금을 이어서 치세로 이끌었던 것, 그것과 무왕이 폭정을 자행했던 주를 제거해서 폭정이 사라지게 했던 그 공적, 기공이 일야라. 그 공은 한결같다 이거지. 같다 이거지. 고로 기약이 개 진미나. 그러기 때문에 그 음악이 다 아름다움은 다 했지만 참으로 좋지만 연이나 그러나 순지 덕은 성지야오. 그러나 순임금의 덕은 성지, 성품에 있는 그대로 실천하신 거야. 하늘이 부여해준 것이 성품이랬지요? 그 성품 있는 그대로 한 것이고. 우이 읍손이 유 천하하고, 또 읍손, 읍손이라는 건 그냥 서로 양보하고, 읍은 이렇게 읍하는 거고, 손은 겸손한 거니까, 이 나라를 네가 좀 다스려줄래? 아니요, 전 못합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서로 양보하고, 아니야, 네가 해야 돼. 서로 이렇게
준 것이 읍손이지. 읍손으로서 유천하하고 천하를 차지했고, 무왕지 덕은 반지야오. 무왕의 덕은, 이 반자는 돌이켜볼 반자야. 뒤집을 반자야. 이건 뭐냐면 본성을 회복할 반자야. 자신의 본성에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 저렇게 하는 것이 본성대로 하는구나, 이렇게 한 스텝이 더 있는 거지. 오, 이 정주의 득 천하구로. 또 정은 정벌할 정자지요. 정벌하고, 주는 이게 주살이야. 사람을 죽이는 거야. 정벌하고, 그 폭군이지만 그 사람을 죽인 거죠? 죽이고서 득천하고로 천하를 얻었기 때문에 기실이 유부동자라. 그 실상이 갖지 못한 점이 있더라 해가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공은 같지만 그 실질 내용인 조금 차이가 있더라 그 말이지. 정자왈 성탕이 방거래 유유 참덕하니. 정자가 말하기를 성탕이 방걸. 이 무왕 이전에, 그러니까 하은주, 은나라의 이 탕림금이, 은나라의 탕림금이 그 하나라의 걸왕이라는 폭군이 있었거든. 그 걸왕을 방자는데 쫓을 방자니까 제거한다는 뜻이겠지요. 그 은나라의 탕림금이 그 하나라의 걸주를 내칠 적에 유유 참덕하니, 오직 참자는 부끄러울 참자거든, 부끄러운 덕이 있었으니. 무왕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 전대의 왕조에서 탕림금이 똑같은 일을 했을 때 그때도 부끄러운 덕이 있다라고 했으니, 무왕이 여견고로 무왕이 또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미진선이라, 선을 다하지 못했다. 요순 탕무 기규 일년이, 요인금이나 순인금이나 탕림금이나 무왕이 기규 일년이, 규자는 이게 이 법칙이에요. 그 법은 하나니, 한결같으니, 같으니 정벌은 비기 소욕이라, 소우지 시연이니라. 그 정벌을 했던 것은 비기소욕, 그가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소우지시, 그 만난 때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라의 마지막 임금을 정벌한 사람은 탕림금이고,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을 정벌한 사람은 무왕이에요. 근데 순임금은 그 요임금한테 그냥 나라를 물려받았어요. 먼저 차이가 있겠지? 그런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위소하사대 진미의요 진선야라 하시고, 위무하사대 진미의요 미진선야라 하시다. 소는 순악이요 무는 무왕악이라, 미자는 성룡지 성이요 선자는 미지실야라. 수는 소요치치하고 무왕은 벌주구민하님, 기공이 일야라. 고로 기악이 개진미나, 연이나 순지덕은 성지야오. 오이읍손이 유천하하고
무왕지덕은 반지야오. 오이청주이득천하구로 기시리유부동자람. 청자왈성탕이방거래 유유참덕하님. 무왕이 여견구로 미진선이람. 요순탕무의 기교일년이 정벌은 비기소요기람. 소우지시연이라.